네, 이슈에 이어서 수급 동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순택 SK증권 프렌즈 클럽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한 이틀 사는 것 같더니만 역시 사는 걸로 매수를 돌진 않았어요. 다시 매도세가 시작됐는데 오늘 외국인들 움직임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금일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1,717억가량 순매도인데요. 매도하는 어떤 섹터를 보게 되면 대형주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중소형주에서는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매수하는 업종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일단 섬유 우복 쪽과 그리고 유통업 쪽에서만 매수하고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LG U+입니다. 그리고 기타 삼성물산,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면은요,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GS건설,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본재죠. 그러니까 산업재라든지 소재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서울 반도체, 파트론,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순매수하는 반면에 원익 IPS, 미디어플렉스, 솔고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금일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U+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LG U+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예약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연초에 정부 주도의 통신 요금 인하 압력이 좀 약화됐다는 측면들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정보 라인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업 과정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미디어플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화 라인업 12편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영화 중에서 흥행을 몰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표출이 되면서 주가가 어떤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미디어플렉스 주가가 이제 고가를 돌파하면서 한 파동 더 나가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주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움직임부터 봐주셨고요. 기관들이 매도였다가 지금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기관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 매도를 보이다가 지금 매수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면은 뭐 한국전력, LG U+, KT, SK하이닉스, 그리고 LG,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통신과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수 방어업 중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업종을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런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셨지만은 그 상당히 기계업 쪽이라든가 뭐 건설업 쪽 이쪽으로 좀 매도 물량을 여전히 계속 좀 내놓는 모습이고요. 지수 방어업 쪽으로 좀 섹터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은 루멘스, 인프라웨어, 그다음에 유진테크,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레드로바, 에스텍파마,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어떤 매매 패턴 자체는 뭐 정형화돼 있다라고 좀볼 수는 없겠고요. 선별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서 우선 NC 소프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NC 소프트가 상당히 그 주가가 부진한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속적인 횡보 국면이 지속이 됐는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중국 배급사 텐센트를 통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을 상용화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뭐 시장 환경 자체가 좀 우호적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부진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당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를 향해서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들 염두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레드로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3D 애니메이션 넛잡이죠. 미국의 메이저 배급사와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레드로버가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3월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폭 올라온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공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지금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은 나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이런 어떤 재료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그 영화 같은 경우가 흥행에 이제 실패라는지 부분부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일부 그 시장 자체가 시간을 기다리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증권 플랜즈클럽 황순택 센터장과 함께 외국인 기관들 매매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